월 단위로 과거 주식 수익률을 보면 역시 잇따라 나오기는 했어도 플러스 확률이 62%였다. 12개월 단위로 보면 플러스 확률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우TV입니다. 진화의 탓. 주식을 두려워하는 투자자가 그토록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진화 때문이다. 투자할 때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받는 고통이 2배 이상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노벨상을 받은 행동재무학 개념 전망이론에서 하는 말이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두뇌는 안전 가능성보다 위험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먼 조상도 틀림없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선천적으로 늘 맹수의 습격을 더 두려워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존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다가오는 겨울을 몹시 두려워한 사람들은 대비를 더 잘해서 동사나 기아의 위험을 줄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조심성 있는 유전자를 더 많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 그러나 장래의 즐거움만을 생각하거나 동사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를 이어가기가 어려웠다. 이후 인류의 역사가 진화의 관점에서 눈 깜짝할 사이이므로 그동안 두뇌의 기본적인 기능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 10%에서 느끼는 고통이 투자 이익 25%에서 느끼는 기쁨만큼이나 큰 것이다. 주식은 수익률이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일 때보다 훨씬 많다. 이번에는 주식의 하락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착각을 알아보자. 기간 단위별로 주식 수익률의 플러스 빈도와 마이너스 빈도를 보여준다. 1 단위로 보면 주식 수익률이 플러스일 확률은 동전 던지기 확률 50%보다 약간 높은 정도다. 그리고 마이너스인 날은 잇따라 나오는 경향이 있다. 플러스인 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는 위험에 극도로 민감하므로 잇따라 나오는 마이너스 실적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인식한다. 행동재무학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단기적 사고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분석기간을 조금만 늘리면 플러스의 확률이 높아진다. 월 단위로 과거 주식 수익률을 보면 역시 잇따라 나오기는 했어도 플러스 확률이 62%였다. 12개월 단위로 보면 플러스 확률은 73.2%가 된다. 그런데도 대중매체와 전문가들은 늘 주가 하락 위험에 대해 숨가쁘게 떠들어댄다. 그러나 정작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주가 상승기를 놓치는 위험이다. 하지만 우리 두뇌가 이런 위험은 잘 인식하지 못한다. 동굴에 살던 먼 조상의 두뇌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자료가 보여주는 반은 명확하다. 주식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훨씬 많았다. 주식의 진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장기적으로 주식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주식의 장기 수익률이 앞으로도 더 높을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이유가 있다. 주식은 진화하기 때문이다. 주식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다. 모든 주식을 합쳐서 생각해본다면 주식은 기업계의 집단재성이다. 주식은 장래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런 혁신으로부터 이익을 내겠다는 약속이다. 기업은 환경에 순응하고 따라서 주식도 환경에 순응한다. 일부 기업은 생존하지 못하고 파산한다. 그러나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새 기업이 그 자리를 채운다. 이것이 창조적 파괴이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기업들은 항상 미래 이익을 추구한다. 어떤 문제가 앞을 가로막아도 누군가 과거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 문제를 없애거나 완화한다. 그것을 어찌 아는가?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1965년 인텔을 공동으로 설립한 고든 무어가 제시한 무어의 법칙을 생각해보라. 크라이더의 법칙도 있다. 하드디스크 저장 용량은 무어의 법칙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이 2005년에 입증되었다. 이런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더 가속할 가능성도 있다. 실현 하틀리 정리도 있다. 통신 채널로 전송되는 최대 정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이 모든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진보가 일직선으로 진행된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진행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온갖 기술이 충돌하면서 미래 혁신이 더욱 빨라지며 먼 곳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개발한 기술들이 충돌하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음 핵심 기술을 만들어내거나 발전시킨다는 의미다. 당신이 오늘날의 전자장치야말로 인간 창의력의 절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언제 얼마나 이득을 볼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단지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득을 얻을 것이다. 이득을 얻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혁신으로부터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사람은 기술자가 아니다. 그 혁신을 포장하고 광고하고 판매하는 회사와 그 주주들이 큰 이득을 얻는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일수익률, 월수익률, 분기수익률, 연수익률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의 수익률이 높아졌습니다. 매일 차트를 보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주식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1등 기업인 삼성전자, 카카오 같은 주식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도 장기 투자의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켄 피셔 저자님의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